얼굴에 주름살들이 어느 순간부터 신경 쓰이기 시작하셨나요? 비싼 화장품을 사보고 피부과에서도 많은 돈을 써봤지만 뚜렷한 변화는 없으셨다고요? 나이가 들수록 아이들 졸업식, 친척들 결혼식 등등 사람 만날 일들은 늘어만 가는데 피부 탄력은 점점 떨어지고 주름만 늘어가니 너무 속상하셨죠? 피부 노화는 대부분 20대 후반에 시작돼 30에서 40대부터 점차 빠르게 진행됩니다. 피부 노화 원인의 80%는 생활습관과 식습관에 의해 촉진되므로 식습관에 신경 쓰신다면 피부 노화를 충분히 늦출 수 있습니다. 몸에 쌓인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DNA와 세포, 조직을 공격해 피부 노화를 유발하는 주범입니다. 오늘은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부 노화를 방지해주는 최고의 항산화 음식 3가지와 섭취 방법을 소개해드릴 건데요. 10년은 젊어 보이는 꿀피부를 갖고 싶으시다면 이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길 바랍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음식 3위는 베리류 과일들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베리류 과일에는 블루베리를 포함해 블랙베리, 딸기, 아로니아 등이 있는데요. 베리류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슈퍼푸드로 대표되며 비타민C를 비롯해 비타민E와 안토시아닌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요. 특히 학계에서는 베리류에 들어있는 안토니아신이 항산화 물질 중 가장 강력한 효과를 낸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미국의 한 연구진이 과일과 채소 60종을 대상으로 항산화 기능을 분석했는데요. 블루베리와 크랜베리, 아로니아 등 베리류 과일들에서 다른 과일과 채소에 비해 항산화 수치가 확연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베리류를 섭취할 때는 흐르는 물에 씻어 그대로 먹는 방법이 가장 간편하고요. 잼으로 만들어 먹거나 요거트와 함께 간식으로 드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마트에서 저렴하게 구입 가능한 냉동 상태의 베리류 과일들을 우유, 꿀 등과 함께 믹서기에 갈아 먹어도 맛나게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베리류 과일들에는 당 성분도 다량 함유되어 있으니 한 번에 많은 양을 드시지 말고 적당량을 꾸준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음식 2위는 토마토입니다. 일반 토마토와 방울토마토 모두 피부 노화 예방에 아주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토마토의 붉은색을 띠는 라이코펜 성분의 항산화력이 아주 탁월합니다. 라이코펜은 자연 상태에 존재하는 화학물질 중 항산화 효과가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비타민 E의 100배에 달하는 항산화력으로 피부 노화 방지에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이외에도 토마토의 다양한 영양소는 전립선암, 폐암, 유방암 등의 암을 예방하는 데도 도움을 줍니다. 게다가 토마토는 칼로리는 매우 낮지만 영양이 풍부한 식품으로 다이어트에도 매우 효과적이에요. 토마토를 드실 때는 생으로 먹기보단 익혀서 먹는 게 더 좋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토마토에 열을 가하면 항산화의 주된 성분인 리코펜이 세포벽 밖으로 빠져나와 영양소 흡수를 높여줍니다. 토마토 소스에 들어있는 리코펜의 흡수율이 생토마토의 5배에 달한다고 하니 가능한 익혀 드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피부 노화를 늦추는 항산화 음식 1위는 시금치입니다. 대표적인 녹색 채소인 시금치에는 콜라겐 생성에 도움을 주는 비타민C가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요. 콜라겐은 피부가 딱딱해지는 것을 막아 주름살을 없애는데 아주 효과적입니다. 오늘 시금치를 최고의 항산화 음식으로 꼽은 이유는 시금치에 함유되어 있는 글루타치온 성분 때문입니다. 시금치에는 무기질과 함께 인체에 필요한 최고의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이 아주 풍부한데요. 글루타치온은 항산화 효과로 피부 건강에 큰 도움을 주는 것에 더해서 암이나 치매, 심장질환 예방에도 효능이 있습니다. 바쁜 일상으로 쉴 시간도 부족한데 시금치를 물에 데치거나 나물을 만들어 먹기에는 부담스러우시죠? 하루에 단 한 알 섭취만으로도 시금치 속 글루타치온을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영양제 제품을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셀린지엔의 글루타치온 화이트 콜라겐정인데요. 우리 몸속의 글루타치온은 노화가 진행되는 30대부터 현저히 줄어들게 됩니다. 글루타치온 화이트 콜라겐정 제품에는 피부 노화 방지에 탁월한 글루타치온 성분뿐 아니라 필수 영양소인 비타민C, 비타민E, 밀크시슬 추출물도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주름살을 없애주는 콜라겐도 아주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데요. 물과 함께 간편히 섭취할 수 있는 제품으로 건강과 젊음의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아보세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칙칙해지고 주름이 느는 피부로 고민이 많으신 분들, 건강과 아름다움을 한 번에 챙기는 영양제를 찾는 분들께서는 영상 링크를 통해 제품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영상 링크를 찾기 힘드시다면 자제분이나 친구분께 부탁하셔서 사이트에 방문해 보세요.
이렇게 오늘은 피부의 노화 방지를 위한 최고의 항산화 음식 3가지를 알아봤는데요. 탄력이 떨어지고 늘어나는 주름살로 인한 스트레스를 건강한 식습관 변화로 떨쳐내실 수 있습니다. 중년 여러분의 건강하고 아름다운 삶을 늘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구독을 해주시면 중년을 위한 다양한 운동과 건강 정보를 받아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저는 다음에 더 좋은 내용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